여의도 정보통입니다.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.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월 전략이 나왔습니다. 공포가 보편화되면 바닥이다. 그렇죠? 공포가 보편화되고 주가가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밀린다면 그럼 뭐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극단적 바벨 전략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외환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잠시 뒤에 어떻게 바벨 전략 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또 2차전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. 2차전지 장비 지금부터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애널리스트가 2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관심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자금시장에서는 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극단적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바벨은 이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우량 초장기물과 비우량 초단기물의 반반 정도씩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건데요.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. 금융시장이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트리거는 전염병에 의한 문제로 이제 보는 거죠.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. 지금으로서는 사태를 관망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다른 묘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이 특정 종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나마 다행이고 결국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완화되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지난주 자금시장에서는 지표금리가 급락하면서 그간의 축소폭을 반납하면서 신용스프레드가 약보합세로 전환이 됐어요. 신용스프레드가 뭐 전환된 건 다행이죠.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한 발 늦게 터진 국내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가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채권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것인데 주초 회사채 수요 측에서는 상위 등급 위주의 강세 발행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진해졌다. 이거는 뭐냐면 채권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이렇게 된 것은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봅니다. 매크로 악재, 기업 실적 둔화, 신용평가사들의 빨라진 신용등급 액션 이런 것들이 좀 뭐 그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결국은 살려고 하는 돈은 있지만 그 돈들이 확 몰려서 수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문제는 이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자금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다 보면 일단 뭐 중간은 가지 않느냐. 이게 바로 이제 바벨 전략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. 그만큼 시장은 시계제로다.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